같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런 모습이 또 경험되기도 한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 오늘 미국에서는 Father's Day여서 어버이 주일로 지켰기 때문에 사실 오늘 꽃단소에 못 다다라 드리는 불쌍한 우리 아빠, 아빠들. 한국에서 통계 보니까 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렇게 했더니 첫 번째는 엄마고, 두 번째는 냉장고고, 세 번째는 강아지고, 아빠는 몇 번째냐 그랬더니 아빠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신문에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아빠들이죠. 열심히 수고해놓고도 사랑받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의 생명의 통로로 이 땅에 아빠 없으면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저도 돌아보면 아버님께 이렇게 제대로 효도를 잘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참 살아계실 때잘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깨닫고 나면 아버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많이 값없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작은 상처와 작은 아픔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아버지나 또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어그 동영상을 보면서 비록 3분 20초짜리인데 아마 소리가 나면 그 아들의 그 화내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충격받을까 봐서 소리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참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도 성경에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장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또 훈계를 들으며 그리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 동영상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다. 사실 오늘 말씀이 파더스데이기도 하지만 또 성찬씨도 곁들여 있기 때문에 효도 쪽만 모르고 가려다가 두 가지를 민그려서 하나님 아버지 쪽으로 좀더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의 마음은 생명 관계입니다. 피의 관계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아빠 이 정도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뭐 당연한 아빠 이 정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와, 아니 아버지와,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와 아저씨는 다르다. 아저씨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예요. 솔직히 피해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아플 때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찾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사랑해줄 그런 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생명관계. 그러나 아저씨는 사실 필요할 때만 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옆에 잘해주는 아저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저씨란 표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서, 또 우리 부모는 아버지로서, 또 여러분들 커서 이미 아버지 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처녀 총각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되면은,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엄마 아빠가 되면서 그 마음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느껴보고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또 느껴보고, 어머니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실 하나님 아저씨 이런 표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 너무 귀한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지 않으시고 또 창고에 들이지 않으셔도 아니하시되, 하나님 그들을 기른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고, 특별히 부모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그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그 모리아산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산이 되고요, 성전산이 되고, 뒤에 가면 그 산 근처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리는 바로 그 산이 됩니다. 지난번에 가서 그걸 봤는데, 모리아산에 그 바위를 바위 위에다 드렸다라고 하는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산에 지금은 그 모스크가 서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멸망의 가진 것들이 쓰게 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인 줄 알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더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떻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할 때부터 그랬지만은, 너의 아들을 이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 하나님의 원하신 그곳에 가서 자녀를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삭은 아직은 오늘 말씀 보면 그 너의 아들이다 표현했고, 아직은 뭐 15에서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 아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온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가 나를 깨우더니 아침에 등에다가 나무를 짊어지고,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갔는데 자기 아버지 손에는 칼이 들어있고 아버지 손에는 불이 들어있어요. 좀 특이한 모습인데,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 번제물을 들 때 나무를 깔고 그의 번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 제물입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이 번제물 될 걸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알고서 그 길 가는 거예요. 사실 모르고 가는 그 길보다는 알고 가는 그 길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녀와 함께 있는 마음. 3일길을 다 갔다 그랬습니다. 3일길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어갑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나무가 무겁습니다. 또 칼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간 그 길 얼마나 참 쉽지 않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이렇게 아들이 묻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했더니, 7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씀 사실은 오늘 보면 6절부터 올라가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 7절에서 또 이삭이 부를 때도 내가 여기 있다 얘기합니다. 뒤에 가면 11절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름 받을 때는 이사야도 그렇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이 물었을 때도, 아들이 물었을 때도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고,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물론 또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은 동일한 느끼겠지만, 아무리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항상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자녀를 키워보면 정말 자녀 이렇게 늘 눈이 그렇게 가 있는 걸 봅니다. 정말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도 않냐 하시고 이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시편 121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져요. 왜냐하면 잠도 뭐를 주워 먹을 수도 있고, 날카로운 머리를 찌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만이 아니라 눈까지 가 있어요. 왜냐? 따라서 하세요. 내가 아저씨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저씨가 아니고요.
내가 아저씨라면,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녀 어린 자녀 같으면 모두 다 서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와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느꼈던 그 아버지, 물론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처럼 완벽하신 사랑과 희생과 책임과 용서와 긍휼의 여김과 도와줄 수 있는 것과 이런 것에는 우리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함이 우리 아버지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임신해서 자녀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정말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모님께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논문을 쓰였는데 그 논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OECD 국가, 그러니까 세계 경제 협력 개발 기구라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부터 시작해서 한국도 들어가고 많은 나라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15개 나라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순으로 봤더니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은 OECD 국가 14개 나라와 다른 점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은 뭐에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자주 찾아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잘 안 찾아뵙더라.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다른 14개 나라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덜 찾아뵙고 돈이 없으면 더 찾아뵙더라고요. 물론 원인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의 사회활동이라든가 인간관계가 많다 보니까 부모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서 못하더라. 그러나 돈이 없을 때는 그런 어떤 인맥관계나 이런 것이 좀 줄어드니까 훨씬 부모님을 잘 찾아뵙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우리 한국 사람 마음이 이게 잘 된 건가 잘못된 건가, 동방 에이지국, 동방에 효가 있는 그런 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방 불효 나라, 불효 지국, 돈 있으면 잘 찾아뵙고 그래서 어르신들 마음에 늙어도 돈을 쥐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가 이렇게 신문에 보면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니 주시는 건 예수님이지만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이 자녀를 키우면서 고생합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이 가려서 음식 메이고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좀 크면 참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숨쉬고 햇볕을 받으며 이 산천 초목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계절과 공기와 물과 모든 공급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주고 사랑을 아껴주신 그 하나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너무 우리만 생각하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하나님 자신보다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성경이 쓰여졌고 그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게 하는 마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슴을 찌른 말이죠. 아버지가 지금 아직 공개하지 않은 한마디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질 번제의 제물이다. 사실 이 말하면은 이삭이 도망갈 수 있고 아버지가 도르셨나 이렇게 충분히 반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뭘 준비하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앞날과 여러분들의 미래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메시지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이삭은 3일 뒤는 죽을 자거든요. 3일 뒤면은 정말 내가 번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대상인데 그 대상에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거냐. 여러분 3일밖에 못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주겠어요? 야 공부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뭐 결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겠어요? 물론 여기 질문에는 3일길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지 않지만 이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심어줬던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록 3일길 같이 여행 저도 못 해봤지만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라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자기 독단적으로 홀로 이렇게 야곱처럼 살아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많습니다. 물론 유학 오신 분들은 혼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기 전에 심어줘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내 지시할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어.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똑같은 이 믿음을 심어주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는요 뒤에 18절까지 내려가다 보면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준비해 놨다는 것을 지금 그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또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한번 느껴본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릴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누가 느껴보냐면 사실 아브라함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냐?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죽어져야 될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사실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고 새벽에도 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3일길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 저는 자기 아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부흥회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돼서 내가 어떻게 인생의 부름을 받고 인도 막 여기까지 왔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인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아버지의 마음 정말 이제 나는 알고 가지만 너는 모르고 가는데 그 순간을 닥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9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를 묶을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단에 이제 올라가서 누웠습니다. 이제 칼로 번제는 죽여서 이제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 것인데 끔찍한 이런 제사 방법에 그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뭐냐, 마지막에 아버지를 통해서 들렸던 메시지는 야 하나님이 너를 바로 번제물로 원하시더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예, 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나도 믿는 하나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태어난 나, 저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믿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그 메시지를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잘 믿어도 자식이 옆으로 견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뭐를 심어줄 것인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로서 정말 자녀들이 또 효도도 해야 잘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녀들한테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잘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갈 때 히브리서 11장 19절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고 했다는 거죠. 사령 제물로 바쳐져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앞으로 창대한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씨앗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다시 살려줄 걸 믿는,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과 더불어서 여기 부활신앙.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기에 이삭은 그렇게 정말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려졌던 이 모습이 바로 뒤에 가면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유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 길.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영향력 끼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은 오직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만드는, 이 믿음을 심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삭과 같은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을 먼저 드린 마음. 오늘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다음에 하나님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아차하면 0. 몇 초 사이에 죽을 수 있는데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리세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오늘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이삭이 드려진 것에 대해서 사실 한마디 칭찬도 아무 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가 네가 가장 사랑하는 백세 얻은 아들 하나, 얼마나 그 무녀 동남 아들 하나 얼마나 소중합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이거는 최고 모든 것을 다 바친 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또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받으셨어요. 사실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모습을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손해본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믿으러 나갈 때 주님은 이제 됐다, 나 알았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테스트를 통과하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정받고 이삭도 살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신 또 하나의 놀라운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던 것처럼 정말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수양 한 마리 수풀에 그 걸려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항상 하나님의 끝까지 순종하고 믿으러 나갈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신앙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이레 신앙. 여호와 이레 신앙.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순종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까지 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 가는 인생길, 우리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 죄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길 가는 길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천국 준비해 놓으신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 그 신앙 보시고 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곡에 이런 그
제목의 찬양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곡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게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또 부모로서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가졌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대합시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처음 봤던 동영상처럼 말대꾸하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세 살 어렸을 때 21번씩이라도 물어봤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던 것처럼 연세가 들어가시면 물어본 걸 또다시 물어봅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아,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나에게 저렇게 많이 질문하셨겠구나. 아니, 내가 질문했겠구나. 그때 사랑으로 질문에 답해 주셨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효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나 이 땅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 준비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효도하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선을